As and out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줘. 가봅니다. 그래서 as가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수업을 하게 된 거는 이 핸드아웃을 하게 된 거는 접속사로 쓰일 때다. 그때의 뜻이 뭐뭐일 때 when으로 바꿀 수 있다. 뭐뭐함에 따라서 as가 나오는데 이때 as는 보통 뭐뭐함에 따라서일 때 동사들이 이형 형자에 become유가 나오지 않냐? a에서 b로 바뀌는 변화의 얘기잖냐? 나이가 어렸다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뭐뭐가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는 점점 안 그러다가 예민해졌다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 동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become, come, go, get, grow, turn, prove, run, 뭐 make, fall 이런 단어들이 다 이형 형자의 become유가 되잖아요. 원인, 이건 뭐 피곤해서 잠들었다니까 이때 같은 말은 because나 since나 for나 now 돼서 쓸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때에 대해서는 생략되기도 한다.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는 예, 고등학교 3학년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고등학생용 영작책에 나왔던 양보를 나타낸 as가 있다. 비록 뭐뭐지만 이라는 뜻이다. 이 문장 때문에 이 핸드아웃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러지 말라고 고등학교 가서. 자, 여기 나오는 이 as 어휴, 다 이거 안 했으니까 빨간색 할 수가 없어요. 이 as가 예, 뜻이 도우,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의 접속사 도우예요. 이게 접속 부사로 쓰이면 그러나예요. 접속사로 쓰이면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나중에 TSI라고 하는 깡그리 외워야 되는 핸드아웃, 모의고사용 핸드아웃 하게 될 겁니다. 여름 전에 시작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용감했지만 그 여자는 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브레이브가 맞냐 브레이블리가 맞냐가 문법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얘가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얘가 요 브레이브가 답이 되겠죠. 얘가 형용사가 답이. 왜 그런 거 같아? 현진아. 비동사 뒤에 여기로 가야 되는 거라. 얘가 도치가 돼 있어요, 지금. 도치가 뭡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도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원래 문장 어순은 as she was brave인데 as가 이런 뜻으로 쓸 때, 즉 비록 뭐뭐지만 이런 뜻으로 쓰일 때에는 반드시 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치가 돼 있는데 얘가 do랑 같은 뜻이라며. do랑 같은 뜻인 단어를 써, 문장을 써보면 do. 불러봐, 선진아. 도우는 도치를 안 시켜요. 원래 문장을 쓰고요. as는 반드시 도치됩니다. 반드시. as는 반드시 도치시키는구나. 도우는 도치 안 시키는구나. 원래 문장 어순인 주어 동사 보어 나온 이 형식이 나온 거고 얘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아, as 때문에 도치가 돼서 원래 was 뒤에 오는 거였구나. 예. 비록 그 여자가 용감했지만 그 여자는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요. Try as he may. He can succeed 에서요. as가 예, 도치된 거고요. may 다음에 원래 있던 try가 여기로 온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동사도 도치가 되네요. 얘를 도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채연아?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얘는 도치 안 시키는 애니까.
그가 비록 노력했지만 그 남자는 성공할 수 없다. 내리가 봅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네, 나중에 영작, 고등학생용 영작책 하다가 또는 모의고사 문법 문제집 보다가 이걸 보게 됩니다. 내려갑니다. 뭐 만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She is as good at English as he is does. 답이 뭐라는 거냐? 조아나? 이게 is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앞에 is가 있어. 그러면 does가 들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여기 일반 동사에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니까 does가 맞는 거고요. is 다음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니? 땜이나? 굿이죠, 굿. 그쵸? 이 as는 부사잖아, 얘들아. 이 as가 나오면 우린 뒤에 직업병이에요. 뒤에 뭐가 나오기 대이 as는 접속사야, 지금. 네모처예요, 그래서. 이 as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데 이 as는 저 위에 부사로 했단 말이야. 이 as를 매우 약간 뭐 이런 식인데 그는 매우 잘한다 영어를. 그 여자는 매우 영어를 잘한다. as he is good at English 이렇게 되겠죠. he is good at English 이고 She is good at English인데 둘이 비슷하게 잘하니까 동등 비교, 동등 비교라는 거죠. 무슨 비교? 같다는 얘기에 동등 비교. 뭐만큼 뭐뭐하다 이런 말 아니야? 그는 매우 잘한다 영어를. 뭐만큼? 이때 as가 접속사잖아요. 그가 영어를 잘하는 만큼 그 여자도 영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단 아니면 뭐가 남는다는 거야, 이준아? 그쵸. She is good만 남는 거죠. 이 형식이죠. 그 여자는 잘해. 뭘? 영어에. 누구만큼? 그 남자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잘해, 영어를. She is good만 남는 거죠. 다 날리는 걸할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고등학교 가서. 이게 뇌에 코드화 돼가지고 완전히 네 거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와 많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기, 1학년 1학기 내신 막 큰일 납니다. 네 인생에 달려있는 시험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네가 대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봄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끝에 물음표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미국 영어의 특징이요. 평소문 어순 써놓고 끝에만 물음표 표시하면 의문문이 되잖아요. She is good? 그러면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잘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래 is she good 이래야 되는데 그 표시 때문에 물음표 해놓은 겁니다. 밑에 가면 she was not so as beautiful as I had expected 이랬는데 이게 not이 있는 경우에는 so가 나와도 되고 as가 나와도 되는, 원래 as가 맞는데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so도 되고 as도 됩니다. 우리 원래 as로 알고 있죠. as 이렇게 되는 건데 접속사니까 네모치입니다. 이렇게 돼서 so as가 되든가 as가 되든가 뭐 때문이라고? 이게 왜 so가 가능하다는 거야? 알아나? 원래 as인데 왜 so도 가능하게 된 거야? 누구 덕택이야? not이라는 부정문일 때에는 so도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비교해서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여자는 아름답지 않았다. 내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시차네요. had expected는 과거 완료니까 뭐보다 더 과거야? was보다 더 과거니까 시차가 된 거고요. 시제 차이. 어저께 미팅 나갔는데 여자가 별로 안 예뻤어. 내가 그저께 소개받을 때 기대했던 거가 있는데 별로 안 예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여자도 너 얼굴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이런 게 나왔어? 이렇게 죠. 사람이 나와야 될 거냐, 소개팅에. 왜 동물이 나오지? 뭐 이러면서 깝깝했겠죠.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저런 거안 당합니다. 어쨌든, 이때 as가 뭐뭐만큼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뭐대로, 뭐뭐처럼이란 뜻의 양태, 상태, 같은 말이에요. 뭐뭐대로, 뭐뭐처럼. 우리가 많이 봤던 예문. Doing Rome as the Romans do 해가지고,
여기가 두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냐? 윤이야? 여기 is가 되는 이유가 앞에 비동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두가 되는 이유는 뭐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래, 윤이야? 두가 있어서 그렇죠. 이때의 두는 조 3이고요. 이때의 두는 아, 쏘리 쏘리 야 잡았었어. 얘는 조 3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 재민아? 뭐라고 써, 조하나? 일동이죠, 일동. 일반 동사죠. 해! 뜻을 가진 일반 동사고요. 얘는 조 3이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나오니까 조 3이 나와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해라. 이건 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죠. 대동사가 된 겁니다. 조 3입니다. 이때 에즈가 뭐뭐처럼이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 이때 조사 많이 돼 그냥 일반 동사에 되겠다 야 해석해 보니까 일반 동사에 되겠다 뭐 왔다 갔다 하세요 자세히 보니까 더 그러네요 뭐 일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는 해라 네, 맞아요 조동사 아니네요 이때 as가 접속사로 뭐뭐처럼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뭐뭐처럼. Leave them as they are. 그들을 내버려 둬라.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이때 are는 일부이겠죠. 있다겠죠.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둬라. 밑에. 콘서트 밴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문장입니다. 콘서트 밴즈 are led by a conductor. 컨덕터가 뭐야? 지휘자 또는 어근이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휘자 또는 버스 차장 또는 도체 반도체는 세미컨덕터 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고등학교 가서 깨닫는데 그때 너무 늦습니다. 영어도 안 되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지휘자 한 명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콘서트 밴드로. 밴드니까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콘서트 밴드는 한 밴드가 보통 밴드라고 하면은 기타 둘, 드럼 하나, 싱어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하는데 콘서트 밴드는 아마 한 10명 정도 하거든? 그럼 이게 이 박자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지휘자가 이끈단 말이에요. 콘서트 밴즈는 지휘자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뭐처럼 as도 되고 so도 됩니다. is, does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선진아? 이게 왜 is야?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이끌어집니다. A symphony orchestra가 그러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 찢어가지고 뭐가 생각된 거야? led by a conductor가 이론이다. 원래 문장은 so로 해가지고 원래 문장은 쓰면 so symphony 이건 도치돼서 그렇잖아요. 지금 원래 문장은 쓰면 symphony orchestra is led by a conduc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략돼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o symphony orchestra is, so they are, so Romans do, 이런 식의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 거죠. 여기가 is가 맞아, do가 맞아, does가 맞아 이렇게 나 했을 때 is가 맞는 이유 역시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필기하세요. 이거 나중에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여기도 줄맞춰 써줄게요. so가 여기 있습니다. so 다음에 도치가 안된 거죠. 주어 동사. 얘는 so다 as 다음에 도치가 된 거죠. is 주어. 주어도 아니네요. 주어 맞네, 주어 맞아.
좀 어렵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거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T를 어느 문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요 문장이 T고요. as에 네모쳐줍니다. as에 네모치는 건 as가 접속사예요. 여기 가서 요 문장이 외워져야 되고 이때 is냐 is냐 할때 is가 지금 접속사예요. 절과 절을 his란 절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as는 아니야. 이건 부사야. 얘는 접속사야. 부사냐 접속사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네가 올 초에만 정신 차렸어도요. 1월 달에만 정신 차렸어도 방학 때 진도 나간 부분에서만 해도요. 절과절을 구별할 수 있었다니까요. 네 이번 겨울방학이 얼마나 센 겨울방학이었는지 아직 모르죠. 네, 요 문장 T 하시고요.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어머 때문에. 예. 얘는 뭐한 문장이니까 T 해야죠. as가 뭐뭐 함에 따라서. 얘는 T 해야죠. as가 뭐뭐일 때. 그래서 여기서 외우는 문장이라고는 접속사로 쓰이는 여섯 문장 외운 거. 이게 as의 용법 중에 접속사 부분에서 이 핸드아웃을 넣어가지고 이 부분만 외우라고 한 부분이니까 써가면서 외워보시면 됩니다. 책을 어디다 붙여야 되냐? P346. 지금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래. 지금 붙이도록 합시다. 약간 좀 짜고. as and out을 했는데, 요 as and out에 있는 요 부분은 이건 세 개만 나와 있잖아요. 여섯 개 중에. 이건 너무 일부분이라 그 핸드아웃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오른쪽 가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 조건을 나타낸단 말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 if가 뭐뭐 한다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는 네모칩니다. 따라오시고요. once도 접속사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As long as도 뭐뭐하는 한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얘하고 참고해야 되는 게 슬래시하고 다른 쪽으로 빼서 쓸까요? 자, 여기에 as long as 네모치고 once에 네모치고 예, if나 unless에도 네모치는데 if는 not하고 붙으면 한 단어로 unless가 되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if not이 영어로 뭐니 그러는데 대답을 못하는 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뭔가를 숙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상황에서 어렸을 때 이런 게 연습이 안된 애들은 그걸 못 해요. 진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니까 알기를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말 듣잖아요. 큰일 나요 얘들아. 지금 그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쓰고 외우는 게 없는 직장은 좀 이상한 데가 아니겠니? 너희들은 꼭그 습관을 어렸을 때 만들도록 하세요. 자, P347에 붙이는 핸드아웃이고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unless가 시험에 나오려면 이 구조가 띄어진다 이거냐. if he doesn't study. 네줄 쓸까? 네 줄. 이 핸드아웃에 네줄 쓸까? 네 줄. 생각하고 공간 생각해서. He doesn't, if he doesn't study, he will fail. 그가 만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패할 것이다. 공부적으로 성공 안 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일할 때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할 것이던데 if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not하고 합쳐지면 한 단어로 unless가 된다는 거잖아요. unless의 뜻은 뭐냐? 만약 if not이 있으니까 뭐뭐 않는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 옆에 if, unless, 불러봐 이준아. 이 시험에 이런 문장은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요.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은 너무 쉬워서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현재형하고 과거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 시험을 내가 그렇게 내봤으니까 알죠. Unless he studies 그래야죠. 그러니까 얘는 studies라고 하는 3단현, 3이 쌓아서 현재에 not을 붙이려면 조동사 3이 나와야 되니 얘가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근데 if not을 한 단어로 고칠 수가 있다 해서 unless로 바꿔버리면 어쨌든 여기 not이 없으니까 3인 신단수 현재에 not을 붙이기 위한 조동 3이 이조 3이 사라진 거잖아요. 얘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es를 얘한테 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바뀌는 거를 시험에 내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는 시험에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don't do인데 don't 사라지고 그냥 do가 do로 되는 상황은 시험에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do와 이 do가 모양이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시험에 내는 건두 가지. 3단현 아니면 과거형이겠지 뭐. if He didn't study he would fail. 예, 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패할 텐데 이 말이네요. 이 unless 써야지 뭐. if not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 유니야? if not 한 단어로 뭐라 그래? 유니언? 어? unless라고 한다고? unless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뭐 대답을 못해. if not 한 단어로 unless라고 하고 뜻이 만약 않는다면이란 뜻이라고 얘가 뜻이. 바꿔봐라 알아나. unless he did가 조 3인데 not이 이제 여기 없어요. 얘가 not을 흡수해버렸잖아요. 얘가 not을 얘가 흡수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not이 없으니까 얘는 사라지잖아요. 뭐 쓰면 되는 거야, 알아나? 이게 되겠죠. 과거형 돼야죠. 얘는 왜 원형인데요? 얘는 조동 3이 시제를 다 가져와 버렸으니까 didn't study가 studied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자, 붙일 수 있는 사람. 자, 요게 이제 요 if not에 대한 얘기잖아요. if not이 한 단어로 뭐라고? 이준아? unless다. 뜻이 뭐야, 얘가? 뭐뭐 만약 뭐뭐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합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지 아니라면 이런 거 하고 위에 이제 하나 빼먹은 게이 doesn't study하고 will fail하고가 뭐가 되는 거야? 시동이 되는 거고 뻑새 치면서 시조부란 말까지 쓰여지면 완벽한 거죠. 니네 방금 앞에 수업했던 애들이 고2 될 거랑 올해 얘네들하고 맛없던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합니다. 니네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해놨으면 좋았잖아. 얘기합니다. 너희는 제발 그런 얘기 안 듣게 하세요. Once 갑니다. 일단 뭐뭐 하면 Once you try 비빔밥, you will like it. 여기도 try하고 뭐하고 연결해? 재미나? will like하고 연결해서 시동이라고 하겠죠? 여기도 꺽쇠 치고 여기 뭐라고 쓸 거야? 재미나? 예. 시조부란 발음을 가장 얄밉게 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시저부 이러고 있네요. 아, 감기 기운 때문에 되게 얄밉게 얘기하네요. 시저부 이러고 있네요. 좀 진중하고 멋있게 봐봐. 주환이 하는 거.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 주환아, 너도 비슷하다. 야, 너나 쟤나 레벨이 비슷하구나. Doesn't rain하고 뭐하고 연결해? 주환아,
그쵸. 네, 시동이죠. 시조부? 해봐, 재미나. 너 뭐였어? 기로부. 이야, 좀 다르네요. 예, 갑니다. 원숭이 뜻이 뭐야, 재미나? 왜 나만 가준 난리야, 이씨. 원스 뜻이 뭐냐고? 그 읽을 줄 아는구나. 센스가 있네요. 일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게 된다니까요. 일단 네가 비빔밥을 먹어보면 넌 그걸 좋아하게 될 거야. 밑에 있는 거. 에스롱, 이거 우리가 시조부 앤다우스 했던 앤다우스 작곡자들입니다. 12가 가정법에서 했던 겁니다. 정말요? 니네가 12가에서 13이 비교고 12가의 첫 번째 엔다웃이 이거잖아, 얇은 거. 요거 샜단 말이야. 다 시조부 얘기였었죠, 이게. 에즈슨에서 에즈롱에즈. 그러니까 여기 에즈슨에즈를 써야 돼요. 여기 에즈롱에즈만 있는데 에즈슨에즈 쓸 거예요. As long as it doesn't rain. 비가 오지 않는다, 않는 한. 뭐뭐하는 한이니까, 이 뜻이. I will ride a bike. 비가 안 오면 난 자전거 탈 거야, 이거네요. 그러면은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뭐로 바꾸면 되냐, 조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Unless. 왜? 다야, 그게? 에? It. 그런 게다 있지. 이렇게 돼야죠. 야, 얘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왜? 왜 시접은 무시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난 자전거 탈 거야. 같은 말이잖아, 거의. 내리가서요, 이 as long as와 에즈스네즈 써야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 에즈스네즈 그게 아닌데요? 에슬롱에즈가 그건데요? 에즈스네즈는 그 남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단 떠났다 이거 아니야? 했지 이거 우리 동명사 이런 데서.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에즈스네즈 he arrive 들어가자. 아, arrives를 해서 시접을 쓸까요? She will leave. 이렇게 되면 as soon as he arrives,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떠날 것이다. As soon as가 꺽쇠 쳐지고 as soon as가 네모 쳐지는데 얘는 조건은 아니고요. 시조부고요. arrives와 will leave는 시동이고요. 아니 왜? 아, 역시 불편하네. 아니 왜? 이 will leave라고 하는 미래고 요 arrives는 현재인데 왜 이게 시동이라는 겁니까? 12가에 찾아보세요. 12가에. 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형은 미래를 대체하기 때문에 미래를 쓸 수가 없어서 시제 동일입니다. 시조부가 되고요. 이 에즈슨의 뜻이 뭐냐?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시간이죠. 아, 이게 줌이라서 좀 흐리고 전에 어떤 애는 아예 안 봤다 그러더라고. 그 동영상 왜안 봤어? 그랬더니 흐려서 보기가 싫다고 해서 안 봤다 그래도 할 말이 없네. 이게 동영상 용량이 너무 작아요.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거에 3분의 1도 안 되니까 화질이 되게 안 좋아. 음질도 안 좋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니네하고 화요일 팀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동영상을 찾으려고 해도 꼭 거기도 그막 중간에 이렇게 막 줌이 있어가지고 화질이 안 되더라고요. 좀 낭패입니다, 낭패.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됐고요. 얘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쓰시고요. 잘안 보여요. 나도 지금 잘안 보여요, 지금 내가. 딴 소리 한 건데.
예,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이 티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수 있는 게 어디야? 진짜 코로나 때 정말 이 주만이었으면 진짜 아. 예? 뭐 한다고? 업무를 저거 들어온다 해도 시키시는 것도 없고. 아니요. 하면서 이거 수업을 실시간 듣는 거가 달라. 얘가 지금 목소리가 스피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수업이 끊길까 봐안 하는. 왜 다른 애들은 다 스피커 되면은 수업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어떤 애는 제일 더 많이 물어봐요. 근데 지금 저거가 스피커가 안 되잖아요, 또. 심지어. 그러니 이래저래 지금 깝깝한 상황이라는 거죠. 349번 갑니다. 349페이지 갑니다. So that 가보겠습니다. So that이 so가 부사예요. 예, as처럼. so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냐? as가 나오든가 아니면 that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so가 나오면 뒤에 접속사 that이 나오는 걸 기대합니다. 우린 이걸 직업병이라고 하고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고등학교 문법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놔요. so하고 that을. 이 사이가 굉장히 길다고요. 세줄 떨어지고 막 이래. 믿어. 꼭 지금 자꾸 직업병처럼 so 나오면 that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that부터는 꺽쇠입니다. that부터는 꺽쇠죠. so하고 that이 붙어 있고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어요. 뭔가로. 여기는 뭐가 올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부사가 올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형용사나 부사 때문에 수하고 대시 떨어져 있으니까 떨 결과 부사죠.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전에 들어보긴 했던 말이 또 나오네 이러고 있는데 그건 안 돼요. 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되게 안타까워집니다. 소 대시 붙어 있으면 무슨 부사절이야? 재미나.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얘는 뭐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결과죠. 얘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He walked quickly so that he could meet her.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찍 걸었다. 빨리 걸었다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So that he could meet her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여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걸었대요. 근데 얘는 He walked so quickly that 이렇게 나가잖아요. quickly나 quick 같은 형용사나 부사가 오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so하고 대시. He walked so quickly that he could meet her. 그러면 그는 매우 빨리 걸어서 결과가 뭐야?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건 만난 거예요. 얘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면 큰일 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that들이 품사가 뭐라는 거야? 접속사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얘가 접속사라고요. 모든 that and that을 14가에서 했어요. 그 14가 모든 that and that의 아래쪽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건 또 뭔가요? 이게 접대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대시 있고요. 주목보하는 that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대들이잖아요. 또 접대시 부사절을 이끄는 접대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so that이 떨어져 있는 거고, 얘가 어딨어? so that이 붙어 있는 거고. 꺽쇠 처지는 목적 부사절 결과 부사절 다 아는 건데 계속 서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단한 건 없고 필기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so that이 나왔구나. that부터 뭐 봐서 뭐라고 이준아? 꺽쇠입니다. 부사절을 읽습니다. 얘는 품사가 뭐냐? 접대시예요. 접대시니까 플러스 뭐야 이준아? 영어의 절과절을 연결하는 애 중에 플러스 불은 관계대명사밖에 없어. 얘는 접속사인데 왜? 완 아니야? 영어에 절과절을 연결하는 애가 총세 가지 있는데 그세 가지 중에 이 절과절을 연결하는 핸드아웃을 했잖아요. 이 핸드아웃에서 봐봐. 전부 다 플러스 완인데 뭐만 플러스 불이냐고?
관계대명사만 그렇다고 맨 밑에 있는. 아니 왜 접속사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접속사들은 전부 다100% 완전문이야. 왜 그래? 이 대신이 이 대신이 이 대신 전부 여기 애들이 다 플러스 1이라고. 관계 부사도 플러스 1이라고. 관계 대명사만 플러스 불이란 말이야. 접속사란 말이 들어갔는데 플러스 1이니 불이니 물어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플러스 1이죠. 저게 네 머릿속에 나무라고 일부러 다른 데 있는 거냐? 내가 만든 핸드아웃인데 저게 도움이 돼야지 왜안 돼? 얘는 붙어 있으니까 목적. 얘는 투부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자. so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나오네요. 자, 결과를 나타내는 거 소스에 떨어져 있는 거. Ted was injured so badly that he had to stay in bed for a few months. 이랬네요. So 넷이 떨어져 있구나. 애프터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채연아? 뻑새예요. 무슨 부사절? So 넷이 부사든 형용사든 뭔가에서 떨어져 있다고요. 떨. 떨어져 있으면 무슨 부사절? 떨결이라고 수십만 번한것 같은데 결과 부사절이에요. 그럼 얘를 원인과 결과로 하니까 얘가 원인이 되겠네. 얘가 원인이 돼 있잖아요. 얘는 원인이잖아. because는 얘는 원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게 결과를 나타내겠네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바꾸라는데 몸 바쁜 애들이 되니까 because가 나오는데 뭘 써야 되니?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겠지. 얘가 결과라 그랬으면. 얘를 여기다 갖다 써야죠. 테드가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는 뭐뭐 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밑에 있는 거는 핸드아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서치하고 쏘, 쏘하고 서치를 구별해야 되는 이 핸드아웃이 350페이지에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삼성고에서 전에 한번 이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왜 저걸 쓸데없이 어려운 걸 하나 했었는데 예 합니다. 일단 되게 진한 걸로 표시를 해줄게요. 전체가 T고요. 기본적으로 전체가 T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니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 T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소가 나오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소형이 기본입니다. 부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소형이라고 발음합니다. 서치가 나오면 서치 어형명이라고 외우고 사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서치 어형명. 내려가서 하우가 나오면 수하고 비슷해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 하우형 주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한 걸로 하고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걸로. 네 가지입니다. What은 search와 같아서 what, a, 형명, 주동 이렇게 됩니다. 빨리 발음해서 what, a, 형명, 주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얘는 이제 감탄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탄사의 느낌표 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자, 히 이제 소형으로 갑니다. 얘는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예요. 합니다. 소형이라는 건 소가 품사가 부사라서 뒤에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부사는 문장 안에서 동형부 수식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가 He's so nice. He acts so nicely. 그래서 so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와 이 so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와 so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얘가 형용사가 나올지 부사가 나올지 so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so는 없는 거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야, 선진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왜 nice야? 비동사 옆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일과에서 나랑 맨 처음에 하는 핸드아웃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를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게 더비더비에서 제일 세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네가 고등학교 가서 크게 한번 이 핸드 이 마더텅이 같은 걸 다시 본 때가 올 겁니다. 여기 다 있네. 네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He acts so nicely. 근데 acts라는 게 일반 동사라 nicely란 부사가 이제 얘는 이렇게 화살표 조심해요. 는 연결만 하는 거고 얘는 화살표 수식하는 거니까. so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야, 채원아? so가 나오면 직업병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so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야, 이준아? 됐나요, 됐. 그쵸? so가 나오면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데 so하고 대시 이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프트 넘버슨이 뭐가 된다고 이준아? 꺽쇠가 되고 위에 뭐라고 써? 결과 부사절이죠. 아니 떨어져 있으면 결과라 그래서 떨결이라고 외우자고 했잖아요. 다 날리면 뭐만 남는 거냐? He is nice만 남는 거예요. 그는 착하다. 근데 소대절이 수식으로 합니다. 너무나 착해서 결과가 뭐야?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게 결과라고. 결과 부사절이니까. 그는 행동한다. 너무나 나이슬리하게 행동해서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게 결과라고요. 이걸 해석도 못하고 영작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이거 외우라고 하면은 빡빡 외워서 이게 이런 문형들이 니꺼로 돼 있어야 돼요. 고등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중간기말고사 보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뭘 하냐면은 문법책이나 이런 걸막 찾고 영작책을 막 찾아요. 그중에 있는 게 천일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한 개의 문장, 천일문이에요. 그거 외우자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외우는 이 단어, 문장들 다 합치면 아마 8,900개 될 겁니다. 천일문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되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다른 학원에서 천일문 한다니까 거기 가서 천일문 들으면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 듣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소화하고 다시 떨어져요. 그걸 왜 지금 하지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냐고. 자, 소형 소부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내려갑니다. 소형 어명은 나중에 할게요. 아, 지금 할까? 소형 어명은 특이한 경우에는 얘는 특이한 경우는요. 시험에 나오기 되게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지가 모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 so가 부사라서 뒤에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so가 부사니까. 근데 이 형용사가 원래 어디던 거냐면, 이 한정사는 우리가 동가로 치면서 세모칩니다. 이 한정사하고 명사, 한정사 대 명사 나오잖아요. 네가 1학년 책, 2학년 책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니? 원래 형용사 위치는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 나이스 보이. 이해된단 말이야. 근데 이 나이스란 말이 왜 여기 있지를 못하고 이 한정사하고 명사 사이에 있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갔냐? 특이한 경우예요. so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so 다음에 대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so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하고 명사 사이로 못 들어가고 아 이거 흐려워요. 0.3 이거 좀 두꺼운 거 없나 봐요. 아 저번 주에 지문서를 안 갔더니만 어하고 명사 사이에 이 형용사가 so가 여기 들어오면 되거든. so 어 so nice boy 하면 되는데 이 어도 한정사고 소도 한정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럼 몰라도 돼. 어 다음에 소가 못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어야 될 so가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는 이 부사가 so nice 이렇게 돼야 되는데 so nice가 한꺼번에 이걸 탈출해서 이게 앞으로 나오고 원래 so가 없다면 얘는 여기를 둬. oh nice boy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so 다음에 뒤에 대절이 나온단 말이야. he's so 직업병이에요. so가 나오면 뒤에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시 나왔구나. 아, 그러면 결과부사절이겠구나. 근데 요 다음에 so nice만 있으면 되는데 어 보이가 나와요. 원래 여기 보이 어하고 보이 사이에 여기 있던 이 나이스가 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튀어나갔냐면 화살표야. 뭐 때문에 튀어나갔냐? 쏘 때문에 그래요. 쏘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서. 이게 삼성고 이하영 거 이거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특이한 경우인데 이걸 학교 시험에 내니?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엔 안 나왔어.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서 설명했다는데 이게 잘 나오긴 어려운데 뭐 이랬던 겁니다. He's so nice that 이게 정상이에요. He's so nice that 이게 정상이라고요. He's so nice that 이게 정상인데 보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굳이 이 문형을 안 쳐도 되는 이유가 이 밑에 것 때문에 그럽니다. 내려갑니다. 아예.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서치어 혁명.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쏘와 서치의 크게 대별, 크게 구별되는 쏘형이냐, 서치어 혁명이냐 이거잖아요. 얘는 서치도 쏘처럼 아까 모든 데 텐다우스에서 했어. 서치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느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느냐? 뒤에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가 나오면 뒤에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하고 대프터는 꺽쇠치고 뭐라고 쓴다고? 결과 부사절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서치어 나이스 보이, 서치어 혁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네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뭐냐? 이소하고 어이 소리 이소하고 이대 사이에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소하고 대 사이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명사가 없습니다. 여기 명사가 없어야 된다는데 어떤 얘가 예를 들어요? He's so nice at school that I like him. 이렇게 되는데 여기 명사 있는데요. 이건 아니잖냐. 왜요? 얘는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전면구라 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없는 거야, 명사가. 근데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서치 같은 것은 이 대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너네가 여기 명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명사가 없으면 so가 맞아요. 여기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서치가 맞나요? 서치하고 대 사이에 다시 봐. 서치하고 대 사이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서치가 맞는 거고요. so하고 대 사이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so가 맞는 거예요. 필기해. 필기해 이거. 문제가 뭐냐?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명사 있는데요? 얘는 왜 so예요? 이 어순을 이걸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특이한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so인데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어순을 봐야 돼요. so형 어명 이렇게 서치어 혁명하고 다르네. so형 어명이네. 여기 있던 형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so구나. 이런 경우에는 명사가 있어도 소형 어명이라는 어순이 맞으니 소가 맞다는 거예요. 세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소형, 서치어 혁명, 소형 어명까지. 이거는 고2, 고3 있다는 거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니네가 나중에 해야 되는 고등학교 영작책에 저게 나와요. 소형 어명이. 그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회자가 니네 15과에서 접속사에서 as and 다음에 나왔던 and 다우 했잖아. 이런 얘기 하게 되면서 이거 펼쳐줄 겁니다.
그때 돼서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영작 책에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레벨은 있어요. 내리갑니다. 이제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통째로 외워보다 보면 네거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못 외우겠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 외워야 이해돼. 이해가 돼서 못 외운다는 게 말이 돼? 외워야 이해돼. 합니다. 하우형 주도 이건 감탄문어 순이에요. 그래서 하우는 뭐하고 비슷한? 하우와 품사가 뭐냐? 주하나? 부사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야? 소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서 하우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따라와. 부사가 올 수도 있다. 이건 얼마나 많이 했니? 우리가 하우 도치에서. 예,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뭐가요? 1년밖에 안 남았어. 모의고사 되는데 이 중간 기말고사가 안 돼서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천고불단고에도 니네 다음 팀에 띄어. 어쨌든 형용사 부사가 오는 건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준아? 여기 동사가 결정한단 말이야, 이 동사가.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How nice he is 이렇게 되는데 얘가 원래 어디 있던 애라는 거야? How nice가 어디 있던 거야, 이준아? is 뒤에 있던 애가 How 도치 참 많이 했잖니. 여기 있던 애란 말이야. 이 How nice인지 How nicely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계속 그 아까 as and does도 했잖아요. 도치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 들어가는데 너네는 그런 거 되게 힘들지 않게 만들어 놨잖아. 이거 원래 문장 어순 뭐라는 거야, 채연아? 현진아. He is very nice. 아, 이 부사가 이 형용사 수식하고 있구나. 매우 좋은. 그러니까 how를 very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채연아? He acts very nicely가 되겠죠. 부사가 되겠죠. 이거 왜 부사야? 일반 동사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동사 때문에 비동사나 비동사 옆이라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는 얼마나 착한가? 그는 얼마나 착하게 행동하는가? 이런 감탄문이라고요. How 도치 중요해요. What은 what어 혁명 주동인데 what어 혁명, such어 혁명, such어 혁명, what어 혁명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순이 똑같아요. What a nice boy he i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니? 재미나? 예? 아니, 아니. 원래 문장 어순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is such a nice boy 이렇게 하겠죠. He is such a nice boy 이렇게 되겠죠. 밑에 가서요. 이거 와러 혁명 주동은 외우고 살아야 돼. 따라해. 와러 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와러 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서치어 혁명. 소형. 소 다음에 부사도 올수 있는데 보통 소형이라고 외우고 산다고. 따라해. 소형. 서치어 혁명. 하우형 주동. 와러 혁명 주동. 되게 중요해요. 밑에 내려가서 They are such nice boys that I like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떤 애가 이게 틀린 문장이라 그래서 예, 왜 틀렸니? 그랬더만 여기에 어가 없다는 거예요. 왜? Such a 혁명이래요. 그건 진짜 미친 듯이 외우기만 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와러 혁명 주동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왜 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냐 선진아?
그치, 이게 복수가 있단 말이야, 옆에. 근데 왜 어가 나오니? 아, 여기 명사가 복수형인데 어떻게 어가 나와? 서치 혁명이지, 그냥. 왓 혁명이고.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밖에 안 외우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such a nice boys that I like them 해서 such가 나오니까 우리는 직업병상 대신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고 대표도 꺽쇠고요. 그래서 접속사예요. 뒤에 플러스 뭐라고 이준아? 완이라고요. 관대 빼곤 다 완전문 삼형식 완전문 나오잖아요. 바로 혁명조동 이렇게 돼 있고요. 감탄문입니다. 전에 영화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보여주고 했던 그 킬빌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자기가 죽이러 간 여자 암살단원이 있는데 복수하는 영화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죽이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본데. 봤더니만 둘이 막 싸우는데 집안이 엉망이 되면서 막다 싸우는데 낮인데 두 여자가 막 엄청나게 막 싸워요. 칼질도 하고 이러면서 싸우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스쿨버스에서 딸이 내리는 거예요. 흑인 딸이 내려요. 딸 앞에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죽이러 간 사람도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딸이 들어오니까 싸움을 멈춰요. 칼을 들고 또 칼을 등 뒤로 가리면서. 그래서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 죽이러 온 여자가. 자기가 죽일 여자의 딸한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꼬마 여자애가 놀랐잖아요. 바닥이 막 엉망이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 엄마가 대답을 해줘요. 니키? 뭐 그래, 이름이. 그랬더니만 그 죽이러 간 여자가 뭐라고 했나? Such a pretty name for such a pretty girl. 그렇게 예쁜 이름이, 그렇게 예쁜 여자에게, 이렇게 예쁜 여자에게 그렇게 예쁜 이름이, 뭐 이런 말이 돼. 쓰고 넘어가자. 써보세요. 뜨뜻소나 모르는 사람은. 예, 킬빌에 있는 대사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350페이지, 350 맞니? 350페이지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10분에 끝나는 거네요. 잠깐만 책 붙이고 책좀 잠깐 봐보자. 책에 있는 게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되니까 봐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저게 안 나와요. 소형 어명이 안 나와요. 소하고 대 사이에 다시 해봐. 소하고 대 사이에 명사가 없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명사 있는데요. 맨 전면구라 없는 거라고요, 명사가. 그러면 소가 맞아요. 근데 소하고 대 사이에 명사가 있다. 그럼 소가 되면 안 돼요. 서치가 돼야 된다고요. 서치어 혁명에서 이게 명사가 있는 거라고 얘는. 이 개념에서 소 대신에 서치 대신에 같은 뜻이에요. 너무나 뭐뭐해서 데디하다란 결과부사를 같아요. 그의 가족과 너무나 친하게 되었기 때문에 데디하란 결과가. 여긴 소하고 대사의 명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투이스 패밀리는 전면구라 날라가니까 so close 댓만 있는 거란 말이야. 얘는 서치어 혁명 명사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서치 다음에 댓 나온 대답에 서치 있어야 된다고. 대답에 서치가 있는 이유가 여기 명사가 있어서. 대답에 쏘가 있는 이유가 여기 앞에 명사가 없어서 이거 있는데요. 이건 전면구라 아니라고. 얘는 전면구 아니잖아요. 얘는 명사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350페이지까지 마무리하고 여기 하라고 돼 있나? 돼 있군요. 351까지 숙제하면 됩니다.